던전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만화인데 1번 만화긴 한데 이렇게 식량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지금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헐의 마을은 부패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거대의 시체들이 쌓여가고 있어. 가져오는 시체들은 후하게 대가를 해준다는데? 나이스! 16? Back to the bones. I hope you have learned to be their master. 9.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16이 나오냐? 3, 5, 15. 야, 5개가 3개 나오고 하나는 6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 말이 안 되는데? 5 이상이 3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콜비오르니 이게 이제 몇 나오면 되냐면 3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제발! 나이스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오! 딱점. 2분의 1 확률이었어요. 당신은 16개 시체를 가져왔다. 이야! 칭량이다! 아, 두 개밖에 안 줬어, 치사하게. 어, 뭐, 왜 또 굴려? 얍! 오! 14! 그러면 콜비율은 한번 쓴 걸로 치나요? 콜비율은? 아니야, 저렇게. 이거 3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와! 나이스 갓! 야,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 6, 5. 현실로 일어났어. 30 이후에 시체가, 어? 시체 고기를, 아니, 고기가 아니고, 이거는 시체를 가져가서 그걸 보상으로 받았나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시체를 못 찾은 거지. 몬스터가 있고 그러니까. 시체 고기였으면 아마 못 먹었을 텐데. 보상입니다. 광전사의 신령. 명성 6. 2만 올리면 되죠. 아니야, 네크로맨서 했대. 잠깐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 남자예요. 네크로맨서라고요. 아, 예, 젠장아. 뭘 기다리는 거예요? 쫓아가요. 어, 얘 망했어, 여러분. 너 잘했대. 야, 네크로맨서가 모으는 거 도와줬어, 내가. 와, 아이씨. 나 선이었는데. 당신은 이본과 이벳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이거 성공하면은 회복이었나? 투표? 투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동체 실형 한번 믿고. 1, 2, 3, 4. 1, 2, 3, 4. 나는 봤어, 참고로. 나 어딘지 알아. 1, 2, 3, 4. 3? 어? 3. 나 봤거든, 3번. 두 자매가 당신을 반기자 놀라면서 안도감이 들었다. 칭찬해, 눈이 좋은데? 이벳이 구석에서 뽀로로 통하기 있는 동안 이본이 팔을 벌려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도와줘 감사해요. 약속했던 황수정 병입니다. 이거 아까 늙은 여인한테 주면은 되는데. 젊음의 물약. 회춘. 왜 이렇게 늙은 여인이랑 얘가 그 늙은 여인을 그게 할 수 있어. 젊게 할 수 있나 봐요. 식량도 많이 얻었고. 거블린 마을 좋다. 황금산으로 가자. 가가겨. 황금산으로 가자. 아니야. 식량 안 버릴 거야. 거블린 황금산. 대박 카드. 이거 완전 사기 카드야. 이거 현질 나오는 카드입니다. 거블린 마을 기억하셨다가 지금 대박이죠? 89원 됐어요. 한 방에. 습지에서의 매복. 요거 잡으면 식량 주죠?
완전 현질 카드. 저거 만약에 진짜 카드 게임에서 저런 게 상대방 갖고 있다 그러면은 게임하기 싫어지겠지. 야! 오! 와, 이거 광범위한 이 어그로 봐라. 빵! 어디 실드를. 콜비율이 좋다니까. 안 죽었어. 좋다고 했더니. 어, 야, 필살기 썼는데. 워리오겐. 아도겐. 남자는 해머. 사나이의 무기. 뚝배기 깨는 무기죠. 광준자의 신념 됐고요. 금화 카드 뽑을 때마다 금화세 3립 더 획득. 아, 우리 이거 아까 장착하고 가졌으면 더 먹는 건데, 그치? 4의 명성을 획득했습니다. 어, 칭량. 칭량 부자 됐어. 금주린 농민들. 다 주자? 돈 많은데.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25. 아니야, 식량으로 바꾸자. 어? 또 나왔네. 이번에 이제 하나만 줘볼까요? 공격 안 받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안 되네. 그럼 일곱 명 죽는 거야. 내가 7명을 죽이면. 어? 망했는데? 얘들이 식량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안 공격하는데, 식량이 있으면 뒤져서 나오면 한 대씩이네. 깡패 아니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안 싸우고 시간 제한이 있었나요, 혹시? 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으면 죽이는데 들어갈 거 아니야. 어이씨. 굴러 굴러. 아니면 리더만 죽이면 되나? 어떡하지? 굴러서 끝났으면 좋겠다. 난 싸우기 싫어. 오지마. 농민이 힘이 없다면서. 먹을 게 없어서 힘이 없다면서 날려 반대. 부르기 전문이야. 오. 아니야, 몇 명을 죽여야 될 것 같아. 안 끝난다. 한 명만? 한 명만 죽여? 안 끝나? 죽여야 돼? 너무 잘 죽는데, 애들?
어, 그만 싸울래. 아씨, 그만 싸울래. 어우, 야, 너무 잔인하게 죽, 잔인하게 죽인. 뚝배 깨는 거 보셨나요? 어, 다 싸워야 되나봐. 아니, 아니다. 몇 명 죽였지? 우리 7명? 5명. 아! 한 명도 죽이면 안 되나봐. 금화 토큰을 실패했대. 농민을 죽이면. 와. 다시. 자, 모닥불에서 식량을 살 걸 그랬다. 장갑 없었어. 아, 다시 해야 돼. 모닥불 피워놓고 불사를 해야 되네. 한 명도 안 죽이면 안 되네. 실수로 혈의 망자를 네크로맨서에게 주어 불에 잠긴 지하무효지 카드를 얻었다. 와. 아, 좋았는데. 고블린 갔다 와가지고. 이놈의 마을은 잘 사는 마을이 없어요. 다 망했어요. 망자에 맞춰.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크로맨스한테 주는 건 알지만 해야 되잖아. 식량을 얻으려면. 이번에 다이스 가시 과연. 얍! 아, 안 될 것 같은데? 맞자. 4 이상. 오! 딱점. 좋았어요. 또. 얍. 주사위가 의외로 잘 나온다. 요거 하나만 다시 올려볼까? 오!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운 몰빵? 32개. 신성은 정화주네. 아, 이 사람이 걔야. 파란 망토를 걸친 사람이 네크로맨서야. 가져가게 하면은 이걸 신성한 정화를 주는데. 그만 줬어. 어, 이게 더 좋아. 어.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마 감사합니다. 어, 땡큐. 보급.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한다. 거절한다. 이렇게 합시다. 이성적 인간이로군. 너는 참으로 드문 짐승이야. 내 집은 폭포 뒤에 있다. 나와 게임 한판 하지 않겠나? 너와 같은 지능을 가진 방문객은 많지 않다. 쉬. 되게 똑똑한가 본데? 내 상대로 내게 걸만한 마법 장신구가 있다. 그냥 재미로 말이야. 받아들입시다. 남자한테 받아야죠. 오늘은 뭐가 끌리는가? 카드 주사위. 카드놀이 주사위. 손재주를 시험하는 게임을 한 어느 거 할까요? 주사. 난 주사위가 좋... 아, 자, 콜비오는 못 쓰나?
카드 주사위 손재주. 손재주? 손재주는 맞추는 거? 손재주가 낫지 않나? 그러면 우리? 뭐 할까요? 운빨? 운빨이 좋은 것 같아? 그럼 주사위? 오케이, 그러면. 근데 콜비오는 못 쓰면 내 운빨도 끝인데? 오케이, 오케이. 운이 있을 때 한번 합시다. 14. 아, 14는 뭐 어렵지 않죠. 3, 4, 12. 4개 이상만 나오면 된다. 얍! 요거랑 요거. 한 판 더. 손재주로 합시다. 안 돼, 안 되겠네요. 그치? 손재주는 이건 실력이거든, 손재주는. 아! 한 번만 나오면 안 될까? 어, 얘들이 착해. 야, 이거 토마스 오르가 떠서 되게 착한다? 다 그냥 아무거나 하래. 어, 이씨, 하나야. 아니, 여러분, 못 봤다, 솔직히. 뭐 할까요? 이거는 보기가 힘들다, 동체력. 뭐 할까요? 이거는 오히려 집중하면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못 봤어? 운에 몇 개야지. 근데 이거 4분의 1 확률인데 본 사람 없어요? 어디? 동체시합 쩌시는 분들, 프로야구 같은 거 뛰시는 분들 없어요? 시속 140km의 공도 보시는? 어, 오우가 실망했어. 아, 오우가 실망시키는 나는 뭐야. 자괴감이 든다. 장비를 구입한다. 도박꾼의 보석. 수학용 칼. 수학용 칼은 전투 필살기 3개를 완수하면 식량 하나. 괜찮다. 도박꾼의 보석은 최소 점수. 이건 사기. 이건 필구. 필구템이고. 식량은 사실 여기서 사는 것보다 타르트에서 사는 게 더 싸거든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넘어가서 타르트 만납시다. 떠난다. 아, 노면 또 만났네. 아, 대로 안 만났으면 좋은데. 8개. 쉬, 한 번에 8개씩 나가니.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불쌍한 아이들. 아이씨. 이거는 쉬워요. 왕추의 성공. 이건 쉬운 거야. 하나 건네고. 축복이네. 애들 도와줬다고 축복을 얻었네요. 아, 타르트! 나 타르트 나온다 했잖아요. 타르트를 구입한다. 타르트 엄청 많이 주거든요, 형님. 쑥쑥쑥쑥. 나 봤지롱. 어? 괜찮아. 제값 주고 샀다 생각하자. 어, 그만 감사합니다. 식량은 없었나요? 아까 전에? 친절한 여관주인. 아, 좋죠. 다섯 개의 식량을 금화 14개로 구입한다. 다섯 개의 식량을 금화 14개로 구입한다. 다섯 개의 식량을 금화 14개로 구입한다. 대박, 떠난다. 굶주린 농민들 식량을 건넨다.
아씨 없었어요? 아 해본 얘기예요. 네. 이번엔 세 개를 훔쳐갔네요. 얄미운 놈들. 얍. 엉큐. 이건 실력 게임, 요건 실력이니까. 됐어, 넘어가자. 이게 마지막 맵이어서 좋겠다. 제발. 늙은 여인, 물자를 요청한다. 좋았어요. 농민 또 나왔네요. 8개를 건넨다. 아쉽죠, 깡패도 아니고. 을질 아니야, 을질. 금화 감사. 금화 감사. 총장 마차. 이거 공격할까? 아까 따라갔는데 별로 의미가 없었어. 공격합시다. 아마 네크로맨서 이게 그건가 보다. 시체에 관련된 네크로맨서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놈이 아까 그놈이 저 시체를 가져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같아. 힘내라. Today is to die.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뭐야? 너무 약한데? 명성 2. 너무 약하다. 젊음의 폭포. 아, 젊음의 폭포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나는 봤어. 나는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험을? 여러분도 보셨나요? 참고로 저는 봤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해 봤어요. 나는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 카드가. 한번 찍어봐요. 봤어요, 못 봤어요? 힌트, 3 아닌 건 알겠다고? 나 3초 봤는데? 나 3으로 봤는데? 3이 아니라고? 나이가 드니까 안 보인다, 잘. 나이 드니까 잘 안 보여. 이렇게 맵이 뭐 넓어. 어디로 가야지? 일로 갈까, 일로 갈까? 내려갈까? 응, 천을 돕는다. 얍. 도박 꺼내 보석도 있으니까. 금화. 금화. 무슨 천여가 금화를 이렇게 많이 있어? 자파점. 뭘 이렇게 카드를 빼갔지? 행운 가면은 갬빗 실패 하나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뼈 갑옷은 덫 탈출하는 거고, 신성한 타격은 언데드에게 강타. 근데 명성 16 필요하니까 좀 의미가 없고. 사자 사용 시 5 생명력, 최대 5 생명력, 50 생명력. 별로 안 좋네. 패스. 장비를 팔 거는 없고, 식량을 구입하면 이제 다 가서 이제 할 게 없어.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다.
순양 나올 데가 이제 없어요. 당신은 무기 상인의 마차가 마을의 가장 어두운 곳에 한 골목에 세워진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상인 에스맨을 다해 반대편에 앉아 엄청난 무기가 진료된 것을 알게 된다. 전시된 무기에 대해 질문한다. 별론데요. 나머지 물건을 보자 요청한다. 경건은 노브. 이거 얼마야? 잠시 후 병사들이 몰려오고 이 훌륭한 내 여왕업장을 습격할 거야. 당신이 이걸 공짜로 갖고 나는 도망가는 거지. 이기면 돼. 이기면 돼요. 근데 저거 굶주님 로브는 좋아. 나쁘지 않아. 최대 생명. 너무 많긴 많다. 우와, 야, 씨. 다 죽어. 다 죽여! 해머드냐, 해머드. 빠샤. 오씨, 아껴다. 죽을라고. 스탄 걸리는 애 위주로 갑시다. 피했고요. 빠샤! 너무 잘한다. 오이! 아야! 아파! 머리 오겐? 어! 야, 씨, 총을. 코앞에서. 빠! 오우, 등을 그냥, 씨. 등을 찍어버리네. 척추를 그냥 찢어버리네요. 휴, 체력 강장제 토큰도 얻었고. 아씨, 위쪽이었네. 길이 잘못 왔네. 굶주린 농민들.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 줄게. 먹을 것이 없어요. 뒤져서 나와. 뒤져서 없으니까 그냥 갔다. 음식 못 사네. 무슨 이거 깡패도 아니고. 가로채기. 당신은 풍문에 따라 알데로즈의 마을에 있는 여관에 들어갔다. 허비라는 이름의 주점 주인이 당신을 맞이한다. 갈프리 신부가 당신을 위협 넘치는 도저야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괜찮은 제안을 하겠소. 새 지방 관리가 선출될 예정인데 남편제를 가로채어 나를, 즉 알데로즈의 허비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고쳤다오. 당신이 목록을 들키지 않고 전령의 수중에 건네줬으면 좋겠소. 허비가 당신에게 봉인된 도로마를 건네준다. 전령이 주중에 도착하여 그의 곁에 있는 이제 가방을 두었다. 부딪힌다. 아, 이거 해야 되네. 노란, 은색만 있나요? 빰.